안녕하세요, 라딩베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즐겨 찾는 커뮤니티의 한 유저의 요청에 의해서 페달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 가지 페달을 받았는데요. 다크글라스 제품 2개, 그 다음에 산스 제품 1개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요 제품들이고요. 그래서 먼저 오늘 처음으로 해볼 거는 2개의 다크글라스 제품을 비교하는데 연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연주하면서 동시에 녹음해놓고 들어볼 텐데요. 여기 다크글래스에 먼저 스펙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제품은 이퀄라이저 대역이 모두 똑같아요. 그리고 제품명에서 보다시피 하나는 빈티지, 하나는 그냥 B7K인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좀 모던한 쪽의 드라이브라고 봐도 될 것 같고, 한쪽은 좀 빈티지 성향의 드라이브란 말인데요. 그렇다면 클린톤일 때 먼저 그 둘이 똑같이 작동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클린톤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것이 중립일 때와 똑같이 프리셋을 셋업 해놓고 톤 차이가 있는지, EQ 대역의 움직임이 뭐 스펙하고 다르게 좀 다른 톤 뉘앙스를 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참조하실 점은 DI아웃의 캐비넷 시뮬레이터 같은 모든 기능은 끄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EQ를 변화를 똑같이 줘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궁극적으로 드라이브 톤에서 영향을 알아볼 텐데요. 드라이브 색채가 먼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두 개의 토글 스위치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됩니다. 자, 이 두 페달 모두 드라이브에만 작동하는 하이 컷, 하이 부스트 혹은 로우 컷, 로우 부스트 세팅이 가능한데요. 이 두 개의 스위치는 드라이브의 모드에만 작동하게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보다시피 세츄레이션 됐을 때 그 하이 프리퀀시와 로우 프리퀀시에 대한 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로우 컷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이컷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플랫하게 부스트도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당연히 로우컷 침봉자이기 때문에 뭐 웬만큼 드라이브 걸고 좀 이렇게 중중중 되면서 큰 앰프를 쓴다고 할 때는 로우컷 세팅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저것 세팅해보면서 그 둘이 EQ해주는 영향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든 게 플랫일 때, 이번에 두 제품 다 로우 컷을 하고 드라이브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제품 다 로우 부스트를 하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하이컷입니다. 자, 그리고 하이 부스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것들이 두 모델에서 작동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컷과 부스트도 같은 대역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드라이버의 색깔로 인해서 조금씩 다른 결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이제 모델을 고를 때 좋은 가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저의 평가는 사실 무의미하죠. 뭐 저는 제3자이기도 하니까 무엇이 더 좋다 무엇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품은 같은 회사니까 사실은 여러분의 취향상 좋아하는 쪽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B7K라고 해서 제 감상에서는 막 우악스러운 드라이브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빈티지라고 해서 튜브 감상의 그런 이렇게 그런 드라이브 질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 더 보편적으로 쓰는 팝 계열에서 쓸 때 세츄레이션 느낌은 빈티지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그래도 락 성향에 조금 파괴력 있는 사운드를 원하면 B7K를 쓸 텐데, 근데 저는 약간 B7K도 영상에서 보던 것처럼 그런 파괴적인 사운드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튜브 드라이브도 제가 생각하는 암팩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튜브 드라이브에 우리가 좀 끈적끈적한 그런 드라이브 느낌도 아니었습니다. 다크글래스만의 고유의 색채가 있는 그런 드라이브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드라이브 쓸 때 유용하게 본 점은 로우컷 지점이었고요. 그것이 왜 유용하냐면 클린톤이 때 여러분들이 EQ를 설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예를 들어서 뭐 V-shape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정하는 게 있지만 그것이 드라이브로 영향을 줬을 때는 어쨌든 그 EQ를 바꾸지 않으면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두 개의 EQ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반 클린톤일 때 여러분들이 쓰는 EQ 타입이 있는데 그 EQ 타입을 디스로 전환할 때 뭔가 과도한 설정이나 혹은 모자란 설정이 있으면 그 어택과 그런트 노브, 쉽게 말하자면 로우 하이의 컷 혹은 부스트를 통해서 또 다른 디스토션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스토션을 쓸 때 클린톤의 EQ 설정을 안 바꿔도 된다는 장점이 이 제품 두 개 모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제가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서 뭐 캐빈의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엔 뭐 회원 가입도 해야 되는 것 같고 프로그램도 많이 깔아야 되는 것 같아서 일단 그거는 뭐 여러 전문가들 리뷰가 있으니까 그쪽을 참조하시고요. 저런 이 두 개의 제품 중에 어떤 걸 사실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골라보시라 라는 느낌으로 한번 리뷰를 제작해 봤습니다. 아, 찍다 보니 한번 싼 샘플도 한번 이 다크글라스 제품들과 같이 붙여와서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또 구입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딱 이 산스 앰프 드라이브 저희 빌린 거는 요건 초기 모델이에요. 지금 나온 모델들은 이 홈페이지 사진에서 보다시피 좀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미들로브가 추가되고 미들로브의 프리퀀시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더 추가돼서 뭐 요즘 제품 사셔도 되고 뭐 중고로 이렇게 옛날 제품 사셔도 되겠죠. 저 옛날 구형 제품은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또 썼으니까 한 24, 25살 지금으로부터 약 22년 전에도 제가 사용했던 제품입니다. 매우 친숙하죠. 그리고 그 당시 때는 굉장히 세련된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들으니까 오히려 저는 이게 빈티지 울트라보다 저 귀엔 더 빈티지하게 들립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이 다크글래스 제품의 빈티지 제품은 빈티지라기보단 튜브 앰프가 이렇게 소리가 난다. 요즘 튜브 앰프 소리 같고 B7K 같은 경우엔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드라이브 난 느낌이 좀 있거든요. 자, 이건 사족입니다만 저는 다크글래스의 제품들이 굉장히 하드한 밴드들로 메이킹이 돼서 굉장히 센 디스토션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게 광고의 효과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 두 제품 모두 다 그렇게 강력한 드라이버보다는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운더리 안에 일반적인 드라이브와 크게 궤를 달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헤비메탈 머신을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다크글라스의 사운드를 좋아하시면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다른 특성이 있는 싼 샘플 소리 지금부터 들어볼 텐데 제 귀엔 이게 좀 더 하드하게 들리기도 해요. 이 제품은 다크글래스 제품들과는 다르게 드라이브를 따로 온오프 할 수 없고 그냥 온 되는 순간 저 페달의 세팅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드라이브를 먹일 때 레벨 조정이 필수적인데요. 그것들을 일일이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에는 미들이 없어요. 그렇지만 미들을 만들기 위해서 트래블과 베이스를 커트하면 미들이 올라오는 방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전통적으로 쓰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V컵을 만드느냐 아니면 뒤집어진 U를 만드느냐는 하이랑 로우를 커트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다시 레벨을 올리면 그 상태 그대로 올라가니까 또 미들 부스트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프리센스 같은 경우에는 소리의 윤곽점, 하모닉스를 좀 늘리는 계열인데 요게 또 킥입니다. 트래블과 잘 조절해서 쓰면 여러가지 재미난 소리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생각할 때 사이언스 드라이버를 원래 옛날에 좋아했으니까 이거와 비견돼서 또 요즘에 쓸만한 드라이브가 있을까 했을 때 저희 제품 중에 당연히 스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곁들여서 조금 스카도 조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크글래스 리뷰할 때와 마찬가지로 블렌드는 풀 블렌드로 모두 이펙터 톤을 듣는 쪽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입맛에 따라서 블렌드를 섞을 수는 있지만 블렌드는 애시당초 이펙터를 전혀 통과하지 않은 원래 악기 톤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것들은 뭐 좀 더 사용법에 대한 노하우에 대한 거니까 리뷰 편에서는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나름대로 제가 잡은 클린톤 프리셋입니다. 여기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앰프 같은 경우에 미들레인지를 커트하는 게 이제 부스트 컷으로 부스트를 해서 만들잖아요. 참 그렇게 만들고 다음 세팅으로 한번 슬랩톤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드라이브 톤 세팅을 해볼 텐데요. 이것도 제가 드라이브를 만지면서 레벨이 변화하기 때문에 다음 사진의 세팅을 따라갔다는 걸 참조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산스 앰프 쪽이 좀 더 클래식하고 좀 뭔가 로우파이 그 다음에 옛날 사운드의 느낌에 가깝다는 게 오죠. 저는 여기 빈티지 울트라보다 이쪽이 좀 더 클래시컬하게 들리는 느낌은 있습니다. 분명 튜브 느낌은 저 빈티지 울트라가 재현하고 있지만 그리고 가격을 봤었을 때 가격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저기서 간과한 점은 저 친구들은 캐비넷 시뮬레이터를 USB로 연결해서 바꿔가면서 쓸 수 있다는 또 그런 강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일단 누락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산샘프 사운드도 잘 들어봤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에게 무엇이 좋으냐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이퀄라이저 기본 질감은 빈티지 울트라가 저한테는 1등 그 다음에 산샘프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둘 다 이제 그냥 이퀄라이저 쪽으로 봤을 때는 B7이든 빈티지 울트라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의 질감을 얘기했었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 다크글래스에서 비교하자면 전 빈티지 울트라 쪽의 디스토션 질감을 좀 더 좋아했거든요. 그렇지만 산스랑 비교하면 저는 산스 쪽의 드라이브 질감이 조금 더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아, 이건 또 사설인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크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칠레에서 생산됐었을 때 그 칠레 사람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그렇게 히트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본거지를 핀란드로 옮기고 아마 핀란드 여자친구가 결혼했나? 하여간 핀란드인이 되고 핀란드에서 여러 메탈 밴드들과 교류하면서 지금의 이미지를 얻게 된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는 이 제품을 그냥 노멀한 프리앰프라고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고점을 줄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헤비메탈 밴드 전용이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었을 때는 저는 아니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가 아니고 헤비메탈 전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노멀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뭐 브록인데, 많은 분들이 이미 스카베드 샘플을 보셨겠지만 그냥 한번 같이 비교해 보시라고 여기서 짧게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모던 디스토션 좀 뭐랄까, 그냥 요즘 입맛의 디스토션, 모던한 디스토션 사운드는 라이딩 베이스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할 때 기준점이 되는 거니까요. 한번 그냥 참고 삼아 들어보십시오. 자,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이제 스카를 좀 모던한 톤이 나오는 이펙터라고 기준점에 삼고 봤었을 때, 산스는 굉장히 로우파이하고 빈티지한, 좀 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오래전부터 익숙하게 들어온 그런 사운드의 질감을 잘 내주고 있습니다. 산스 정말 좋네요. 자, 이 제품들은 모두 프리앰프인데요. 앰프에도 프리앰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프리앰프로 쓰게 되는 것과 리턴을 돌릴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제가 생각할 때 이 제품들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궁극적인 연결은 이쪽에 악기를 연결한 다음 리턴으로 물리는 것, 혹은 악기 앰프에 직접 인풋을 꽂았다면 샌드 리턴으로 이 제품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케이블이 많이 필요하죠. 3개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악기에서 앰프, 샌드 리턴용 2개의 케이블. 그런데 여러분이 2개의 케이블만 운영한다면 이쪽에 인풋에 꽂고요, 아웃풋을 앰프 리턴에 연결하게 되면 바로 그냥 케이블 2개로 앰프 쪽에 있는 기능들을 모두 우회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제품들을 그렇게 연결하지 않고 직접 연결할 경우에는 프리앰프 증폭이 여기서 있고, 그 다음 앰프에서도 프리앰프 증폭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의 레벨을 낮추지 않으면, 특히 이 프리앰프 쪽에서 인풋 레벨을 아웃풋 레벨을 낮추지 않으면 앰프에서 클리핑이 생기기 쉽상이고, 증폭의 서로 다른 특성 때문에 뭐 썩 좋지 않은, 유쾌하지 않은 경험을 할 확률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제품을 하나만 쓰고 있다면 문제될 게 없죠. 여기서 바로 DI아웃 출력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를 드라이브로 쓰게 되고 다른 이펙터들, 예를 들어서 모듈레이션 결, 코러스랑 리버브 딜레이 같은 게 뒤에 있을 때 이쪽에서 DI아웃을 빼게 되면 뒤쪽 이펙터가 PA로 안 갈 것이고, 그렇다고 이것들을 공간계보다 뒤에다 놓게 되면, 아니면 뭐 코러스 같은 것보다 뒤에 놓게 되면 코러스 먹은 이펙터를 뒤에 놓게 돼서 제가 생각한 결과물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 제품을 그냥 일반적인 디스토션 페달처럼 생각해서 앞쪽에다 두시고 DI아웃을 쓰지 않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앰프 헤드 쪽에서 DI아웃을 송출하거나 별도의 DI 제품을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 안 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드라이브 레벨을 따로, 드라이브 양과 레벨을 따로 조정할 수 있어서 저희가 프리앰프 클린톤으로 쓸 때 레벨과 디스토션 쓸 때 레벨을 따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디스토션이 되면서 조금 더 부스팅 되길 바라거나, 아니면 클린톤과 똑같은 레벨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똑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산스 앰프 같은 경우에 좀 구형이라서 레벨을 저렇게 올리게 되면, 디스토션을 거기서 레벨을 올리게 되면, 드라이버 양을 올리게 되면 볼륨이 커지니까 레벨을 제가 따로 내려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클린톤과 디소전을 동시에 쓸 수 없다. 이건 또 옛날 제품에서 나온 한계의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것이 모쪼록 여러분들의 구입에 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서 리뷰를 바라는 페달이 있다면 한번 라이딩 베이스에 갖고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시간에 맞춰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